500이 안 감기진 않는데. 이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건가 이게? 이렇게 되나? 이렇게. 실이 500이 안 감기지? 이상하네. 자, 시청자님들 안녕하십니까? 이게 원래 그 유단법, 제가 겨울에 추울 때 끼고 자는 유단법인데,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빨 수도 없고, 이래가지고 또 새로운 걸 지금 이쁜 걸로 두툼하게 지금 만들었거든요, 사제로. 훨씬 더 이게 두껍기 때문에
이 천이 이 싸구리 천보다는 훨씬 다르거든요, 이게. 자, 그래서 이걸 한두개더 사가지고 어머니도 하나 이제 올해는 겨우 다 거의 다 갔으니까 내년 겨울에 좀 이게 또두 개가 있어야 하나는 빨고 이렇게 저 되거든요. 그 유담포에 그 카바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. 이게 저 학생들 그 무릎 담요인데 아주 두껍고 아주 너무 좋습니다. 지금. 자, 그래가지고 무릎 담요를 제가 저 사와 가지고 이걸로 지금 제작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, 이렇게. 자, 어떻게 제작하는지 한번. 자, 두툼한 게 아주. 밑에 실하고 위에 실하고 안 맞나 이게? 실도 맞아야 되나 이게? 깨매지고 있나?
평상시에 그 유단포 천이 얇아서 조금 제가 저 불만이 있었거든요. 빨리 이 얇기 때문에 빨리 식고 또 때론 또 뜨겁고 그래서 그 두툼한 천을 찾다 보니까 그 여학생들 무릎 무릎 담요가 좋다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이 무릎 담요를 좀 사와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. 지금 튼튼하게. 자, 역시 뭐니 뭐니 해도 내가 만든 게 최고 아니겠습니까? 이게 뭐 제대로 박아졌나? 왜 안 박아졌나? 저는 바느질을 웬만하면 이렇게 두 번씩 합니다. 두 번씩. 튼튼한 게 좋기 때문에. 가지고 튼튼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 추운 금대봉 골짜기 겨울을 슬기롭게. 자, 이거 쉬워요 아주. 이런 식으로. 자, 이러면은 뭐 얼마나 튼튼합니까 사실. 응? 이 사람들이 저거 팔 때 원래 한 개씩 주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뭐 한마디로 막 대길이거든요 아주 이게. 아유 참 깨도 많네. 이거 왔다지 뭐 왔다. 100만 불짜리. 한 개 만들었고 이제 두 개째. 자,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겨울에 추위도 모르고 이렇게 살 생각입니다. 자, 요거 두툼한 천으로 만들어가지고 어제 덮고 잤더니 확실히 빨리 식지도 않고 좋았습니다 아주. 몇 분이야? 어휴, 20분.
됐나? 네. 자, 시청자님들 안녕하십니까? 제가 뭐를 이렇게 몇 개 만들었는데 이게 유담보 주머니도 되지만 핫백 주머니도 됩니다. 여러분, 핫백. 허리 아플 때. 예, 제가 직접 이렇게 끈까지 튼튼하게 달아가지고 원래 요 유담보의 이 자루는 이렇게 좀 허접하게 생겼어요. 이렇게 싸구려 재질로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이게 좀 허접하게 생겼는데, 예, 이건 얇아서 또 빨리 또 식어버리고, 예, 그런 단점이 있어가지고 이거 저 학생들 그 무릎 담요를 싼 거 사와가지고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. 여러분, 이런 식으로. 자,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얘가 상태가 안 좋으면 얘를 빨 때 이렇게 꺼내가지고, 아유, 아이 또 뜨끈뜨끈하네. 어, 뜨거워. 여기다 이렇게, 이렇게. 자, 이렇게 두툼하면은 이게 저 사람이 데이지도 않고 또 오래 가고 그렇습니다, 여러분. 자, 아침에 부지런히 떨어가지고 세 개 만들었는데, 자, 여기서 맺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